자, 12번. 그림으로 볼 때는 공비가 좀잘 보이는데, 2라는 한 변이 1이라는 한 변으로 바뀌고 있는 게확 보이죠?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사각형을 4등분 한 다음에 4분 원을 만들고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랍니다. 잘라서 버리고 남는 거를 T1이라고 하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T1에서 이렇게 쪼개지지 않은 부분을 이 부분을 다시 4등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4분을 그리고 4분원에서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거를 T2라고 하자. 그러면 이 도형에서 여기 남는 부분 있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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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다 더한 게 넓이가 S2라는 이야기인데, 자, 생각해보면 S1을 계산하려면 사각형에서 얘를 빼죠. 그 다음에 S2 계산하려면 그 S1을 또 분리를 해서 사각형만 따로 떼낸 다음에 그거를 또 잘라내고 기존에 있던 거랑 더해야 되잖아요. 뭔가 좀 복잡하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버려지는 부분이 좀 일정하잖아요. 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두 개가 버려지고 이 부분이 네 개가 버려지고 계속 버리는 부분이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 부분이 8개가 버려지고 버려지는 것만 계속 더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4라는 사각형에서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답에 더 쉽게 도달할 거라는 감이 좀 오면 풀이 방법을 S1, S2로 구하지 말고 버리는 걸 계속 구하자라는 형태로 접근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게 S1이니까 이름을 버리는 걸 A1 할까요? 여기 이 조각 두개 합친 거. 그렇다면 여기 처음으로 버려지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두 개의 넓이를 이름을 A1 합시다. 그 다음에 요네 개, 색칠하고, 요네 개를 A2라고.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몇 개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 부분합으로 표현해볼까? 1에서 무한대 해도 괜찮고 무한대 합시다. 무한대 AN. 자, 그럼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1이 뭐냐? A1은 두개 있네요. 두 개. 뭐가 두 개냐 그러면 1이라는 정사각형에서 4분원, 4분의 파이를 뺀 것이 A1이 됩니다. A2는 4개 있습니다. 4개 있고요. 자, 여기 괄호 친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도형 이야기죠. 한 개짜리. 이거 한 개짜리인데 색칠까지. 얘가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길이비가 2분의 1이 되었으니까 넓이비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괄호 친 부분에 대한 4분의 1짜리가 4개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될 테고.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A1인 거고요. 두 개까지 합친 게 이거 합친 게 A2가 될 겁니다. A3까지 해보면 감이 올것 같네요.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길이 B가 2분의 1, 또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넓이 B는 4분의 1이니까 얘가 공비 개념이 되어서 4의 제곱분의 1, 1-4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만 곱셈을 해서 적어봐도 공비가 잘 보일 것 같은데, 2의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 둘을 곱하니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합이 표현이 되죠. 계산이 편하잖아요. 뭐하니 더하면 괄호 풀어 적읍시다.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초항으로 하고 공비가 어떻게 됩니까? 2가 1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공비는 2분의 1인 거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가 올라가서 4 마이너스 파이다 라는 형태로, 이게 뭐다? 버려지는 거, 버려지는 합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리밋 SN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전체 사각형에서 4에서 뭐를 빼주면 되겠다? 버려지는 거를, 무한히 버려지는 거를 빼주자. 그래서 4에서 4 마이너스 파이 하게 되면 파이가 남겠다라는 거죠. 이 정상적으로 S 구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둘 중에 반대 부분을 계산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